시장장의 복지연 앞에 부산장애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황정현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부산시각장애 복지연 앞에 네, 안녕하세요. 태박입니다.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까 큰 관심을 두지 못했었는데요. 이번에 좋은 계기를 통해서 구소동 행님 그리고 부식인님과 함께 부산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 홍보대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업계 대표님들께서 서포터즈 위원으로 함께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7일 오후 2시에 홍보대사 및 서포터즈 위원 위촉식이 진행되었었는데요. 앞으로 활동을 통해서 시각장애인 인식 개선, 복지연합회 홍보 및 장애인 자립 환경 조성에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를 부산지역 시각장애인의 복지와 권위 증진에 앞장서는 시각장애인 연합회 홍보 대사로 위촉합니다. 2023년 6월 27일 사단법인 부산 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장 김복명. 다음 분, 네. 부산시각장애인연합회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23년 6월 27일 사단법인 부산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장 김복명. 홍보대사 태반기. 기화를 부산지역 시각장애인들의 복지와 권익 증진에 앞장서는 부산시각장애인연합회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23년 6월 27일 사단법인 부산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장 김복명. 네, 일단 자 그럼 같이 한 찍으셨죠? 네, 그러면 우리 회장님만 좀 안내해서 내려 자리를 좀 해주시고 세 분은 뭐 함께해서 홍보대사 맡은 만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목소리가 커서 마이크가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마이크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연합회 부흥을 받아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되어가지고 또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홍보대사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어떤 활동을 만들어 가야 될지 생각이 많습니다. 생각이 많은 만큼 또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겠고요. 신호정비님. 아, 태박이 채널에 나오는 게 꿈이었는데. 꿈은 이루어졌네요, 여기서. 네. 아, 오늘 이제 위원회로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도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모두 다 각자 위치에서 조금씩 봉사를 다 하고 계셨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소소하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대놓고 운영위원으로 발족된 건 처음인데 제 시간이랑 뭐 뭔가에 다 봉사를 하면서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기분이 더 좋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부산 시각장애인 협회는 이번 기회에 조금 더 많이 알려져가지고 부산에 있는 시각장애인 분들은 분명히 아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가해서라도 열심히 좀 해가지고 뭐 태박이, 구소동 행님 뭐 이렇게 다 도와가지고 열심히 해서 부산시각장애인 협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오늘 너무 뜻깊은 자리인 것 같고요. 저도 부식이랑 중학교 동창인데 부식이가 저한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손을 내밀어줘서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뜻깊고 감사합니다. 일단 시각장애인 이제 연합회 이렇게 운영위원회로 들어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앞으로 조금 더 시각장애인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좋은 형들과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각장애인 말고라도 앞으로도 더 힘든 분들 계시고 하시면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서 비웃는 거 보니까 두 분이 친하신 것 같은데. 네, 얘기 아닙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뭉클하네요. 이 쟁쟁한 위원들하고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좋은 활동 열심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우리 시각장애인분들 활동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게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여기 시각장애인협회 그리고 흰지팡이를 정말로 영상에도 노출을 좀 많이 시켜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결국에는 또 같이 후원하시는 분도 많아지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도 많아지고 인식 개선도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제 영상에 많이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흰지팡이 서포터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